바랍니다. 시선 처리를 정면과 왼쪽 오른쪽도 좀 봐주시고 파이팅! 네. 네, 이름을 이제 이렇게 지은 이유는 사실 뭐 아까 오달 선배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사실 어느 특정 인물의 어떤 뭐 그분을 모델로 했다 뭐 모티브를 받았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저는 굉장히 치열한 시대에 상식적으로 사시려고 하셨던 이제 우리 주인공께 우리 이제 주인공을 맡으신 송변이 사실 이제 진우라는 학생을 지키기 위해서 변호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건 상식을 지키려고 변호를 하신 거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상식적인 인물을 연기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송 선배님의 성과 이제 감히 제 이름을 한번 붙여봐서 우리도 만약에 그런 그 시대에 가서 그런 일을 부딪힌다면 감히 용기를 내서 한번 상식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줬습니다.